이번에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드릴 거는 강정입니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작품은 어느 분이 내셨냐면 김복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체질 강정을 내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하셨어요. 고생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오시려고 하다가 문 앞에서 발목을 좀 삐으셔가지고 부랴부랴 요것만 보내고 선생님은 지금 이제 걷지를 못하셔가지고 계신데요. 뭘 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저한테 한지에 딱 적어가지고 보내셨어요. 모두 쌀력 강정입니다. 이건 이제 유자청 이렇게 유자청 하고요. 그 치자를 넣어가지고 노란색을 넣었어요. 여기에 또 보면은 안에 과일 같은 걸 넣어가지고 했고요. 밀감이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제 섞여가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우리 식구는 많은데 이거는 양이 적어가지고요. 빨리 제가 하나씩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트를 좀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게 들어간 게 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딸기가 들어가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추를 넣어가지고 대추를 그 우려 대추 발효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따뜻한 기운이 들어 있고 이건 또 시원한 기운. 노란색은 시원한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파래를 가지고 마른 파래를 가지고 넣었고요. 그린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검은깨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아주 너무 이뻐요. 이런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여기에 이제 깨입니다. 깨에다가 검은깨를 싸고 그 중간에 흰깨에다가 모두 색깔을 하나하나 입혀가지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얼굴을 보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거는 흰깨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솔직하게 좀 먹기도 아까운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멋진 작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무지 감사하죠. 자, 여기도 요거도 그 파래를 넣고 흰깨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콩하고 검은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뭐 이거는 뭐 그냥 음식이다 이 앞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음식인데 이제 작품입니다. 정성이 뭐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성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보시고 아 이렇게 해서 한국 음식이 아름다운 한국 약순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기서부터 한번 쫙 훑어보시고요. 아, 이런 작품이 나왔구나. 앞으로는 또, 뭐, 세계 요리를 저희들이 작품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장아찌, 뭐, 순수, 거의 다 우리 순수, 우리 건데, 약간은 이제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건데, 요즘은 이런 걸 활용해서 충분히 우리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균으로 모든 거가 발효된 거 유인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 치자도 저기 그 유자청 이런 것도 유인균으로 다 했고요. 유인균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이렇게 버무리고 할때 유인균을 넣어서 유인균 강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작품 한번 보시고 또 저희들하고 또 이렇게 더 좋은 행복한 그런 이제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이었습니다.